예, 김덕수입니다. 저희 오픈MP 저세 번째 강의, 그 중에서도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것은 네스티드 패럴리즘이라는 겁니다. 자, 네스티드 무슨 뜻이죠? 중첩된 이란 뜻이죠. 자, 패럴리즘이 중첩된 이란 뜻, 뭔가 감이 오시나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네스티드 패럴리즘. 자, 뭐가 중첩됐냐? 패러럴 리전이 중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패러럴 리전 안에 또 다른 패러럴 리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면 저희 리컬시브 펑션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유사합니다. 자,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저희 오픈MP는 포크 조인 모델이라고 했었죠. 스레드가 나눠졌다가 합쳐졌다가 나눠졌다가 합쳐졌다가 이런 걸 따르고 있죠. 근데 이 포크된 상태에서 이 내부적으로 이 스레드가 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포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였는데 이 중에 하나가 또네 개로 포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병렬 처리 영역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네스티드 패럴리즘. 저희 리컬시브 펑션이 그렇듯이 잘만 쓰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뭔가 뭐 리컬시브한 느낌으로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사용법은 할때좀 주의하실 점은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기능이 오프가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프라그마, OMP 패러럴 한 다음에 이 코드 블럭 안에 또 프라그마 OMP 패러럴 한다면 자 여기서 한번 포킹이 되고 또 얘가 다시 여기서 포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얘가 무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OpenMP에서 네스티드 패러럴리즘이 기본적으로 오프 상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자, 이게 저희 리컬시브 펑션에서도 그렇지만,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하죠. 얘도 잘못 쓰면은 이 포킹 계속 일어나면서 스레드가 무한정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오프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를 쓰고 싶으면 얘를 온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온 시켜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OMP set nested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여기다가 양수를 넣어주면 on이 돼요. 얘가 on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짜면은 얘가 이제 밸리드한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와서 다시 포킹이 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얘가 nested parallelism을 제공하는지를 보는 함수도 제공을 하고요. 그게 바로 omp-get nested라는 녀석이고 얘가 양수를 리턴하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사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간단한 예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예제입니다. 자, 어떤 예제냐 봤더니, 자, 처음에 nested parallelism이 켜져 있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omp get nested 하면 얘가 양수가 나오면 on이 적혀 나올 거고, 양수가 아니라면 off가 나오겠죠. 켜졌냐 안 켜졌냐 보고요. 실제 nested parallelism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네개 스레드를 만들었고요. 그 코드 블록 안에서 다시 한번 패럴 리전을 만들었네요. 여기선 두 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1 스레드 맥과 자기가 누군지 여기서 출력을 할 거고요. 이 안에서 또 내가 누군지 한번더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모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여기 parent ID에 현재 처음 포킹한 자신의 ID를 출력을 할 거고 이 안에서는 부모 아이디와 함께 현재 이 네스티드 패럴리즘 안에서의 자기 아이디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0에서부터 늘어나게 되는 아이디를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 기세 있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미리 한번 해봤고요. 자, 코드는 그대로니까 실행 결과만 볼게요. 보시면은 자, 저희가 여기 보시면 omp set nested를 켜줬어요. 자, 켜준 상태의 결과를 보면은 스레드 1번
레벨 1에 보면 0, 1, 2, 3이 찍혀 나온 걸볼수 있고요. 자, 레벨 2에 보면은 스레드 0번에 0번, 스레드 0번에 1번 이렇게 나온 게볼수 있죠. 두 개씩 나왔고, 또 스레드 1번에도 1번, 스레드 1번에 0번, 또두 개씩 해서 각각의 부모 밑에 자식이 두 개씩 더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네스티드 패럴리즘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자, 만약에 얘가 꺼져 있다면, 끄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면, 자, 각각, 뭐, 부모는 원래 출력되고요. 각각 안에서 한 번만 출력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두 번째, nested than parallel construction, parallel construction이 무시됐다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nested parallelism을 쓰고 싶으면 꼭 여기 OMP set nested를 켜주고 사용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같은 결과고요. 자, 이렇게 nested parallelism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OpenMP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OpenMP 상당히 쉽죠. 배울 것도 많지 않고 쉽습니다. 잘 쓰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잘 써서 많이 사용해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